바닥에다 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왔소 여러분, 시오시오시오 빵야 소시입니다. 지난번에 한 마리 치킨, 두 마리 치킨 비교에 이은 피자 사이즈 비교해버리기. 과연 피자는 사이즈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피자들은 파파존스의 페페로니 피자, 레귤러, 라지, 패밀리, 파티 사이즈인데요. 허엽. 원래는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되는 도미노나 뭐 피자헛 그런 데서 피자를 시키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레귤러, 라지. 근데 여기는 네 가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좀 더 비교하기 좋겠다. 비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격 대비 입니다. 각각 사이즈별로 가격 대비 총 중량 그리고 재료들을 분리해 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여기도 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레귤러, 라지, 패밀리, 파티인데요. 생각보다 뭐 제일 큰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갈릭, 디핑 소스, 피클, 핫소스를 줬는데요. 두 개가 파티. 이거 패밀리. 이거 레귤, 어? 이거 라지. 이거 레귤러. 두 개씩인가? 아니야. 레귤러는 하나야.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얘네 하나씩 거죠. 그다음에 얘 하나 거죠. 요렇게 하나로 충분해. 남아 남아. 너 남아. 귀여워. 피자는 제가 일부러 시켜주었습니다. 피자가 식어야 저울질하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레귤러가 16,900원, 라지 사이즈가 23,500원, 패밀리 사이즈가 27,900원.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을 위한 소규모 파티 35,500원. 그래서 총 103,800원. 그럼 먼저 중량을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빼줬고 커엽 레귤러. 와 진짜 이거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겠다. 뻥이다. 그램으로 바꿔서 383g. 라지 사이즈 632g. 이거 시키기 잘했다. 이게 맛없어 보여가지고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구라. 패밀리 사이즈 일단 여기 올려놓고 891g. 소규모 파티를 위한 파티 사이즈 짠, 1199g. 이거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 페페로니 하나 올려. 1201g. 자 이번에는 페페로니가 몇 개나 각각 들어있는지 한번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엽 레귤러 하나, 16, 17, 18. 치즈 피자, 라지 피자, 30개, 패밀리, 42개, 마지막 파티 60. 이제 마지막으로 치즈를 분리해서 빵의 무게와 치즈의 무게를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잘 떨어질지. 야 이거 피자한테 못할 짓이다 진짜. 치즈만이라기보다 뭐 소스 이런 거 아무튼 모르겠지만 56g. 0으로 맞추고
97g. 150g. 174g. 빵의 무게만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만 빵이지 뭐 빵이랑 다른 것도 들어왔겠죠? 278g, 464g, 653g, 909g. 끝! 저 말인가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라지 패밀리 파티 순으로 가격부터 16,900원, 23,500원, 27,900원, 35,500원, 총 중량 383g, 632g, 891g, 1201g, 페페로니 개수 18개, 30개, 42개, 60개, 치즈 무게 56g, 97g, 150g, 174g, 빵 무게 278g, 464g, 653g, 909g.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은 39%, 18%, 27% 증가를 했고, 총 중량은 65%, 40%, 34% 증가, 페페로니 개수는 66%, 40%, 42% 증가, 치즈 무게는 73%, 54%, 16% 증가, 끝으로 빵 무게는 66%, 40%, 39% 증가. 결론적으로 피자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이 증가를 하지만, 증가한 가격 대비 더 많은 피자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브랜드의 저희 동네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한 메뉴를 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모든 피자 브랜드, 모든 피자 가게, 모든 메뉴에 이거를 적용할 수 없겠지만 제가 다시 이 피자 브랜드, 이 가게에서 이 메뉴를 시킨다면 패밀리 사이즈를 주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비싸고 가장 큰 파티 사이즈가 가격 대비 더 많은 양의 피자를 얻을 수 있지만은 피자의 맛은 뭐겠습니까? 밸런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치즈를 보면은 파티 사이즈에서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 작은 패밀리 사이즈를 먹으면 밸런스 있게 맛있는 피자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디시죠? 네, 페페로니 피자 레귤러 사이즈요. 네, 알겠습니다. 페페로니 레귤러 사이즈. 치즈 얹고 페페로니. 우리 집 피자는 즌사렌즈 피자예요. 3분 다 됐당. 뚜껑 덮고 디핑 소스, 피클, 핫소스. 배달 가자! 피자 배달이요. 이게 피자야, 뭐하자야? 뭐하는 거지? 뭐 치즈도 안 늘어나. 맛은 있자. 맛있네. 너무 배고팠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먹고 바로 눕. 아, 좋아.